그래서 만들 때도 신경을 써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선생님, 근데 이 울타리는 사람들이 지나가지 말라고 쳐 놓은 거예요? 아, 아니에요. 이 울타리는 네. 유도 울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첫 번째 목적은 야생동물들이 도로로 침입하는 걸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생태통로 있잖아요. 네. 그런 생태통로나 도로 아래에 있는 어떤 통수 버스들 그쪽으로 야생동물들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일상적인 펜스라든지 울타리가 아닌 유도 울타리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죠. 아, 이게 우리와 동물들의 안전을 위한 펜스군요. 유도 울타리 외에도 생태 통로 곳곳에서 동물들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부족한 먹이를 공급해주는 먹이 공급대. 곤충과 양서류들이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돌무더기. 이렇게 나무를 많이 쌓아둔 곳은 몸집이 작은 동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처럼 생태 통로는 작은 것부터 동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 생태 통로를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아, 물론이죠. 지금 이 육교용 같은 생태 통로는 네. 우리들이 지나가다가 머리 위에 있으니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보이지 않고 도로 아래에 있는 생태 통로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생태 통로가 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 가지 동물들의 습성에 맞게 다양한 생태 통로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리 모양으로 생긴 생태 통로 외에 또 다른 모습의 생태 통로가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소백산 국립공원으로 향한 동은대원.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꾸러기 친구들도 궁금하죠?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이곳. 여기 어딘가 또 다른 모습의 생태 통로가 숨어 있다고 해요. 저기 빨리 따라오세요. 여기 야생동물 이동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딨지? 일단 길 위에는 없는 듯한데. 여긴가? 동은대원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아무래도 여기 생태 통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저기 선생님 계신데?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또 다른 생태 통로를 만나보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 생태 통로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생태 통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죠. 네. 생태 통로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거기 같이 갈 수 있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이용하는 동물들의 종류나 특징 또는 생태 통로를 만들 장소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생태 통로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요. 도로가 있었으면, 도로가 밑으로 있었으면 동물들이 도로를 걸어 다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생태 통로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차가 다니든 안 다니든 동물들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꼭꼭 숨겨져 있던 생태 통로 대공개! 아까 봤던 다리 모양의 생태 통로와는 모습이 많이 다르죠? 이곳은 도로 아래쪽을 통과하도록 만든 터널형 생태 통로랍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발자국은 고라니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고라니도 발이 이렇게 두 개가 앞발 두 쪽이 있고 뒤쪽에 며느리 발톱이라는 게 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만 찍히고요. 이런 모래가 많은 지역을 밟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며느리 발톱까지 찍혀요. 그렇게 이런 고라니 발자국이 있고 여기 보면 조금 고양이 발자국처럼 발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혹시 비슷해 보여요?